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티로더라는 유명한 글로벌 화장품 기업이 있는데요. 세계 최대 화장품 회사예요. 여기가 세계 최대입니까? 네, 최대 에스티로더. 여기가 닥터 자르트라는 우리나라 코스메틱 브랜드를 인수한다. 전량 지분을 산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2조 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에스티로더가 K뷰티죠. 네. 우리 회사인데 이게 이제 브랜드가 닥터 자르트라는 게 이제 이 닥터 자르트는 여성 거고 남성 코스메틱 브랜드 중에는 DTRT라는 회사 저 브랜드가 있는데 이걸 이제 운영하는 회사가 헤브앤비라는 회사예요. 이제 이진욱 대표가 이제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2015년대 에스티로더가 이미 이 헤브앤비의 지분 33.3% 3분의 1을 인수해서 2대 주주로 있는데 나머지 3분의 2 지분을 약 11억 달러 그러니까 1조 3천억 원에 사들여서 그러니까 퉁치면 이제 전체 지분 가치로는 이제 네, 2조가 네. 된다는 얘기고 이제 모든 인수 절차를 오는 12월에 마무리를 하기로 했다 그래요. 2004년도에 설립이 됐다 그랬는데 헤브앤비라는 회사가 네. 당연히 뭐 화장품 전문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2005년대 더마 코스메틱이죠. 더마 코스 화장품 쪽은 아, 김프로님도 안 되네 안 돼. 그리고 이제 닥터 자르트가 기본적으로 비비크림 있잖아요. 예, 아. 비비크림으로 브랜드를 알렸다 그러고 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세라마이딘 크림이라든지 시카 크림 뭐 이런 걸로 그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 히트 작품을 계속 내면서 이게 사실 그 우리 토종 브랜드라고 하는데 그게 무색할 정도로 해외 진출에 성공해 버린 거예요. 전 세계 37개 지역에 진출을 해 있고 2015년도에 863억 매출에서 2018년 작년이죠. 4,898억 원의 매출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요. 작년 5천억 매출이에요 거의? 예, 거의 5천억. 그리고 2019년도 닥터 자르트가 약 5,8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이 사드 문제 등등 해가지고 네. 이 토종 브랜드들도 한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좀 고전한 기간이었는데 이 닥터 자르트 브랜드는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는데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인 에스티로더가 이렇게 주목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티로더가 아시아 뷰티 브랜드를 인수한 게 이번에 첫 사례라고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불황에도 매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왔다라는 것 이렇게 주목을 했고 패션 비즈니스 매체죠. WWD에서 선정하는 세계 100대 뷰티 기업에 3년 연속으로 이 닥터 자르트가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래서 네. 이미 이 닥터 자르트는 정프로와 저는 잘 모르지만 네. 이 소비자들 또 글로벌리 굉장히 인정받고 인기가 많은 모양이에요 지금 그렇다고 그래요. 댓글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닥터 자르트 인수로 K뷰티라는 게 또 부각이 됐지만은 사실 네. 작년에도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2018년도에 로레알 그룹이 한국에 스타일란다라고 했잖아요. 아, 예. 사실 여기는 이제 패션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거였다가 이제 화장품 브랜드가 됐던 스타일란다 지분을 약 6천억에 전량 인수를 했고 네. 또 2017년에 글로벌 생활용품 전문기업이 유니레버가 AHC라고 있어요. 이거. AHC 네, 여기를 운영하는 카버 코리아를 또 3조 600억 정도의 산 전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큰 회사가 어떤 인수를 할 때는 대주 지분율 좀 남기다든지 51% 인수한 이런데 글로벌 이 기업들은 그냥 100% 다 사버리네. 왜 그래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 싫다는 거지. 그리고 그러면서도 네. 지금 여기 이제 닥터 자르트의 대표로 있는 이진욱 대표는 또 여기 브랜드를 관리하는 또 여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역할을 계속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인수를 하잖아요. 그럼 설립자라든지 키맨들이 다 나가버리면 그 운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너는 3년 동안 그럼 일해라. 나는 연봉도 다 쳐줄게.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 케이스도 이제 그렇다. 그래서 부럽네요. 네? 네, 물론 그동안에 한 네. 10년 이상 굉장히 열심히 일했겠죠. 그래서 왜 이 뉴스를 첫 뉴스로 꼽냐면은 어제도 우리 그 아주 젊은 분들 두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 자기 사업을 하더라고. 네. 그죠? 같이 만났잖아요. 한 분은 그죠? 아, 네.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게 그 안락한 이렇게 그냥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꽃길을 걸어서 부자가 되는 케이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정말
건곤일척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젊은 이 미래를 다 걸고 네, 이 네. 닥터 자르트라는 이 브랜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거 다 희생하고 그런데 네. 2조 원의 어떤 결실을 맺은 거죠. 네. 블룸버그가 우리 인수하면 어떻게? 블룸버그 우리 인수하면 안 팔죠. 안 팔아요? 안 팔아요. 네. 우리 또 우리 그 언론 이제 이 경제에 대한 뉴스를 지켜야죠. 네. 아니, 블룸버그 인수돼도 잘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린 그냥 신과 함께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아, 모르는 겁니다. 아니 닥터 자르트는 뭐 SD 로드에 팔릴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CNBC랑 저 블룸버그가 막 비드 붙어갖고 서로 막 높은 가격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아 가슴이 벌렁벌렁하네. 네, 그렇게 한번 비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경제 전망 보고서를 좀 낸 모양인데 미국 증시는 좀 완만한 하락. 한국 경제는 그래도 조금 회복세를 보인다 뭐 이런 전망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지금 거의 모든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미국, 미국을 외치잖아요. 네. 그것도 미국 주식시장에 굉장히 올인돼 가는 그런 모습인데 정작 미국의 유력한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내년에 미국 증시는 완만하게 하락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언더퍼폼할 거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이 오르는데 빠지고 빠지면 더 빠지고 뭐 이럴 거다라는 전망을 내서 눈에 좀 띄었는데요. 내년에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장은 실적 개선 경로에 있는 이머징과 일본 증시 그리고 정치 리스크 후퇴로 멀티플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의 재평가가 기대가 되는 유럽 시장이다. 네. 이머징 마켓 일본 유럽 그러니까 쏙 빼져 있는 게 뭘까요? 이머징 G2라고 하는 미국 중국 미국과 중국이 빠져 있다는 네. 물론 이제 이머징 안에는 이제 중국이 들어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에 대한 어떤 기대가 사실은 너무 과잉이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S&P 지수가 3,120이었는데 내년 말 지수는 3,000선 정도에 그칠 것이다. 하락 소폭이라면 하락한다는 얘기고요. 네. 국가별로 보면은 지난주에 1,697 기록한 일본의 토픽스 지수가 내년 말에 1,860 정도 갈 것이다. 내년은 사실 일본 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해죠. 뭐가 있죠? 도쿄 올림픽이 있단 말이죠. 아. 과연 일본의 어떤 올림픽 특수 같은 어떤 경기의 어떤 활성화의 어떤 모멘텀이 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네. 같은 기간에 대표적인 그 신흥국 지수죠. MSCI 이머징 지수는 1,050에서 1,150으로 약 한 10% 가까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봤고요. 유가에 대해서는 현재 63달러 선에서 내년 말 60달러 63달러보다 조금 높은데 어쨌든 60달러 선으로 여기도 한 10% 가까이 좀 하락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미국 시장의 경우에 그럼 왜 약세 전망을 하나 이렇게 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픽아웃했다.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것 같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고 그리고 네. 저도 조금 주목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제목을 좀 재밌게 뽑았습니다만 저의 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삼김 토론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미국의 상대적으로 좀 높은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좀 비싸다는 거죠. 실적 대비해서. 네. 그리고 저도 그 방송에서 대선을 앞둔 미국은 사실 민주공화 양 후보들이 나와서 다 미국 경제를 살린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누가 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정치적인 위험은 이건 불확실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모건 스탠리도 똑같은 분석을 아. 했더군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바통을 이어받을 때는 이머징이 이어받아서 전 세계 시장의 반등 국면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썼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내에서의 어떤 그 월가의 분위기는 조금 쿨다운 시키는 어떤 그런 보고서들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계속해서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조금 엇갈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뉴스로 뽑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그 증언 제안을 뭐 받아들이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입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직접 핵심 증인으로 본인이 낸시 펠로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무고하다면 나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회에 나와서 네, 청문회죠 청문회 네. 청문회 나와서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윗에다가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적법하지 않은 사기극, 즉 이 탄핵조사에 신뢰를 부여하기를 좋아하지는 않으나 나는 의회가 다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펠로시 의장의 제안을 강력하게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트위터를 날렸어요. 그러니까 펠로시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진짜 내가 나가서 내가 명명백하게 내가 잘못 없다는 거 한번 밝혀줄까? 이렇게 대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청문회 자체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청문회인데 내가 뭐 네가 진짜 원한다면 한번 해줄게. 왜냐하면 의회가 비싼 그 세비 받아가면서 왜 쓸데없는 나의 탄핵 이런 거나 하고 있냐. 지금 그럴 때냐. 빨리 민생을 챙겨라. 뭐 이런 여기도 약간 그런 뉘앙스죠.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죠. 민주당 소속의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무고를 입증할 정보를 갖고 있다면 내가 정말 보고 싶다. 의회 증언이나 서면 답변을. 근데 왜냐하면 펠로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이 청문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번 페인트 모션 쓴 건데 트럼프가 거기다 훅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렸다고 해서 의회에 출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백악관의 참모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말리겠죠. 굉장히 말리고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임기응변이라든지 상황 에 대한 대처 능력이라는 게 뭐 역대급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의 이 청문회에 나갔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어떠한 얘기를 할지도 모르고 근데 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그냥 페인트 모션이라고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트윗을 날렸냐.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ABC 방송이 입소스라는 여론조사 업체하고 발표를 한 건데 응답자의 70%가 우크라이나 측의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했다. 탄핵 여부와 관련없이 70%는 잘못했다. 70%라는 거는 공화민주의 양당 체제에서 공화당 지지자 일부도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51%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정도로 잘못했다. 탄핵합니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이제 대선 레이스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분위기 전환을 좀 해야 된다 이런 거고 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제롬 파월 의장을 백악관에 불러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주 저 유익한 대화를 했다. 제롬과 나는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그럼 왜 이 시점에서 굳이 중앙은행 총재를 거기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을까? 이 전열을 정비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자기가 할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난 대선 내에서 뛰어들 테니까 알았죠? 금리 계속해서 내려줘야 된다. 근데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은 뭐 이 트윗 날리기 전에 공식적으로 기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물론 대변인을 통해서 했습니다만은 백악관에서 얘기를 한 바 있으나 금리 정책이나 통화 정책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한 바는 없다. 그렇게 방어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청문회라든지 모든 것들을 이제 대선 레이스 이제 뛰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는 어떤 내년 초까지는 모든 걸 다 마무리 짓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올인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